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토양 위를 걸어 다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숨쉬는 공기처럼 토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토양에 관해 이야기할 때이며 확실히 토양 보호를 시작해야 합니다. 토양 없이는 어떤 삶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터전인 토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토양은 암석이 태양, 바람, 비, 동물과 식물로 인해 천천히 분해되어 생성됩니다. 토양은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0cm만 생성됩니다. 2000년 동안 고작 10cm 토양이 생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생성된 토양은 불과 수년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숲과 식물들은 토양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매년 1300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지고 있으며 농경지는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사지에서 오랫동안 단일 작물을 재배하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시기에는 토양이 유실됩니다. 이 모든 것이 토양 침식을 가속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바람에 날리고 물에 씻겨서 토양은 유실되기도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2011년 한 해에만 240억 톤의 비옥한 토양이 유실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1인당 1년에 3.4톤씩의 토양을 잃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토양 유실로 인구 1인당 연간 $7의 손실을 받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는 4,900억 달러나 됩니다. 우리의 도시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럽에서는 베를린시의 크기와 맞먹는 땅이 도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의 토양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이게 됩니다. 이런 토양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비옥한 토양은 한정되어 있고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투자자들과 국가들은 토양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토양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토지 사재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백만 헥타르에 이르는 땅의 소유주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토지 사재기로 인해 극빈층 사람들은 인생이 파괴되거나 생활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토양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숲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건강하고 비옥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구상의 토양은 2050년에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10억의 인구가 매일 밤 굶주린 채로 잠에 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10억의 인구 숫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가 토양을 공평하게 이용하지 않는 이상 매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토양의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또 하나의 지구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토양과 토지 문제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정책 입안자들에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트의 진열대를 보고 언제까지나 식료품들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양의 비용을 치르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은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금한 적도 없는 은행 통장에서 계속적으로 인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통장은 잔고가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토양이라는 은행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용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흙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민감한 생명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흙은 공장이 아닙니다. 모두가 토양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묻혀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우리의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기반인 토양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